이 프로그램은 후회 없는 선택, 당신의 비즈니스, GMS와 함께하세요. 낮은 수수료, 빠른 서비스, 약정 걱정 없는 글로벌 멀천 서비스 제공입니다. 95년도에 외교부에 입부를 해서요. 네. 주로 경제 통상 분야하고 또 영사 업무를 해왔습니다. 제가 다른 영사들에 비해서는 지금 근무를 오래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네. 지금 금년 여름이면 만 3년이고 네. 저는 이제 내년 봄쯤 이제 떠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정식구청으로 부임을 한 게 11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11월이 이제 만 3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외교부가 8월 달하고 2월 달에 통상 인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몇 달 더 연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3년 반 정도를 채우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공간 시스템이라는 게 어느 공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영사가 있고 부처영사가 있고 초영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초영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뭐 부처영사가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간의 장은 초영사시고 저는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를 과대평가해 주시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만 네, 네. 공간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오래 근무하신 건 아니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4년 근무한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저희 초영사관은 그 전 세계 그 최대 한인타운을 이루고 있는 네. LA를 위시해서 남가주, 네. 그 다음에 아리조나주, 그 다음에 네바다주, 그 다음에 뉴멕시코주를 이제 관할을 하고 있고, 직접 저희 영사관이 이제 해당 그 지역에 그 파견을 하거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여력상 안 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이제 영사가 가서 순회 영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원하고 담당 영사가 가서 각종 민원 업무를 보고 오는데요. 여기 오렌지 카운티는 매주 가고, 샌디에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여타 이제 뭐 뉴멕시코나 아리조나주 같은 경우 이제 분기별로 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다 중단됐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샌디에고가 다시 이제 순회 영사 업무를 재개했습니다만 그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다시 재편될 예정입니다. 우리 그동안 한인들께서 4.19 폭동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한인 들의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또 한인 법집행기관 또 특히 LAPD나 또는 검찰 이쪽에 많은 우리 한인들이 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저희 다이아트 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한인들의 경우는 특별히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볼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4.19 폭동 당시에 대한 저희가 기운을 항상 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초영사님도 부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LAPD와 접촉을 해서 최소한 4.19 폭동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인 경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영사관과 다른 저희가 한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위군의 케이스도 원래는 그 헐리우드라든가 여타 지역에 이제 시위가 많이 발생을 해서 주방위군이 투입이 됐어도 그쪽을 위주로 처음에는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코리아타운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한인단체에서 사실 먼저 제공을 해 주셨고, 아, 그렇군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시장실, LAPD 쪽에 접촉을 해서 제2, 4.29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투입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주방위군 투입 때 어쨌든 초용사관에서 중간에 그 브릿지 역할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한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네트워크에 추가해서 저희가 외교 공간으로서 네. 컨택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다방면으로 활용을 네.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제일 먼저 이쪽 주재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뭐 시 또 주 또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그 재정 또는 경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또 내용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한 3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올려놨고요. 또 개별 또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도우미를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 홈페이지 보시면 그 COVID-19 그 지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저 도우미가 영어로
갖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영어는 한국어 두 개 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실 상공인들 같은 경우, 특히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에 우리 요식업소들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그 코리아타운 식당 살리기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각종 그 투고가 되는 식당 리스트도 저희가 공개 여러 가지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법집행기관, 미국의 법집행기관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또 코리아타운 좀 살리기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 도시락을 구입을 해서 전달하는 행사도 많이 했고요. 네. 방직 세계화 행사 측면에서. 그동안 그 LA 초영사관은 하여튼 교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한 상황에서 네. 또 본부는 본부대로 네. 또 우리가 정부 지원 예산이나 또는 커뮤니티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저희한테 이제 지침이 왔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그 재동포재단 등을 통해가지고 정부 지원금을 이제 동포사회에 지원을 하면 네. 뭐 통상적으로 이제 사후에 결과보고서를 이제 한 달 내에 이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나쁜 관행인데 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되게 불투명한 경우가 네, 많았어요. 제대로 영수증이라든가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도 그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그 사후 집행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한인 단체의 경우에는 1년 반 가까이 됐는데 2천만 원에 가까운 그 정부 지원 예산을 집행을 한 이후에도 영수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곤란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추후에 이제 정부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영사관 입장에서는 그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걸로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또 다른 부분은 남과지 한국학원이나 한미동포재단의 부분은 워낙 커뮤니티 주된 이슈였고 남과지 학원 같은 경우에는 700만 불 가까이 우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모아진 돈이 또 우리 또 정부 지원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아주 헐값에 장기 임대되는 상황은 저희들이 우리 커뮤니티가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제 주검찰이 그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 유승정 케이스와 비슷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인사의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이제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법에 따라서 한국 정부에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단순히 이제 말에 끝나지 않고 모두 그간 그 한국 정부에 다 전문 형태로 다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지원 예산이 지원이 되면 투명하게 사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영수증도 첨부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 중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납 등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조치가 강제 조치가 되어야겠네요. 그렇게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후임자가 이제 그걸 바꾸려면 그런 전제를 다 바꿔버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후임자가 저보다도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 관련해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스티브 유가 여기에서 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행정소송도 가고 어떻게 되고 뭐 네.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고 지금도 이제 안 되고 이제 현재까지 영상한 입장은 유승준 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네, 뭐 관련된 법적인 내용은 우리 서울에서 일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 최근에 우리 강경화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유승준 씨 케이스는 이제 입국 금지가 된 상황이고 또 그 이전에 그 대법원의 그 케이스는 그 조치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도 F4 비자를 이제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 공관이 이제 재량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 법적인 내용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본부에서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입국을 못하는 쪽으로? 예, 그, 지금, 그, 오해가 된 게, 재외동포 비자를 거부를 하면, 그냥 일반 그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그 비자와 별도로, 출입국, 우리 법무부에서, 그 대한민국의 이익을 저해하는, 그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입국관리법상의 조치이기 때문에, 설사 어떤 비자가 있더라도 그 별개로 입국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측면이고요. 미국과 한국 간에 상호 무비자가 있어도 무비자로도 입국을 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국가든 간에 스스로 주권적 권리로서 입국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법무부에서 행사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 예, 뭐 항의를 해서 미국이 또 뭘 따지게 되는 이런 상황은 없을까요? 네, 그런 그 출입국이라는 게 비자는 각국 국가의 아주 전권적인 사항, 주권적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뭐 한국 국민이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입국 비자가 거부됐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정부에 항의할 수 없듯이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산불 문제에서는 영상에서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그 비상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공간에도 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산불과 같은 재해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공지를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그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저희 한인회 또는 각종 그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아국민 피해를 확인하는 또 동포들의 피해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그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그리고 추가적으로 종교단체 우리 왜냐하면 우리 한인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종교단체를 통해서 피해 파악 가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쪽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다행히 또 얼바에는 우리 유력 인사가 또 많기 때문에 뭐 강석희 전 시장님이라든가 통해서 어떤 그 시의 그 주요한 정책이라든가 관련된 동향도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산불이 좀 진화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또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한 9개 정도 지금 그 대피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사를 급파해서 현지 상황도 좀 보고 저희가 또 지원할 방법이 뭐가 있는 것인지 우리 현지 교민사회하고 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희한테 이제 한참 이슈가 됐던 게 가주의 운전면허증과 한국의 운전면허증이 맞교환돼서 이제 특별하게 네, 운전면허증을 네. 딸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근데 그 이후에 후속 얘기가 없는지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와의 이제 단독 그 상호 운전면허 협정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2년 전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하원 상원으로 주 하원 상원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국 이외에 여타 그 캘리포니아와 운전 동일한 이제 운전 면허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와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의 법안으로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원 통과되고 상원에서 이제 부결이 됐고요. 또 금년에도 이제 다시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법안이 이제 좀 중지가 된 상황이라서 결국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미국의 20여 개 주하고 이미 운전면허 협정을 맺고 있고 제 관할 지역에는 아리조나주하고 이미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 법안만 통과가 된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부총리 선생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영사관의 턱은 뭐 한국 국민이면 되는 거죠. 서류 미비자나 뭐 기타 다른 신분에 관계없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서류 미비자기 때문에 영사관을 못 가겠다 전혀 이렇게 그렇지 말씀하시는데 않습니다. 그 서류 미비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호해드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사관 아이디도 몇 년 전에 저희가 개발을 한 것이고요. 그 설사 부채자를 할지라도 설사 죄를 짓고 그 미국 그 형무소에 살더라도 저희는 수감자 면허 제도가 있어서 과연 그 제대로 처우를 받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직원 그 수감자하고 통화를 해서 필요하면 책도 사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하고 연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공간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한 일이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그 피해자에게 정말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코비드-19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간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순부하게 생각하고 그런 재발 방지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관련 조치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3년 반 이제 가까이 되면 저도 이제 공간을 떠나고 또 본부로 갈지 아니면 또 공간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3년 전에 와서 우리 LA 한인 또 남가주 한인 사회를 보고
여러 가지 많이 그 감사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간 이제 사이그 폭동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코리아타운으로 발전해 주셨고, 또 미국의 주요 정계, 관계, 경찰, 검사 여러 가지 그 주요 요직에 우리 또 한인 차세대 애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한미동맹의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저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장래 무척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지만 기운을 내시고, 저희 영사관으로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또 힘을 내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극복했던 우리의 DNA를 다시 한번 좀 부활하셔서 잘 생활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영사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